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하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 비자 및 정부 관련 문서를 위조한 태국 여성이 적발되었습니다. 금가격이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태국의 국경 폐쇄로 인해 입국할 수 없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의 어려움을 위해 사랑은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Love is not tourism 캠페인이 한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지들에 대한 이중요금제도의 폐지가 내각에서 논의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여행 영상과 잔잔하고 밝은 재즈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비자 신청 및 비자 연장을 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4일 태국 출입국관리국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정부 관련 문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태국 여성 그레트 세라 씨와 미국인 남편 윈차드 빈센트 세라 씨를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태국 여성은 방콕 방나 인근에 타이 비자 센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비자 발급 및 연장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들에게 비용을 받고 가짜 비자를 만들어준 혐의입니다. 이 위조 비자는 그 비자 종류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정부기관 관련 다양한 가짜 문서와 위조 도장 55개를 자택에 보관한 것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태국 여성인 그레트 쉐라 씨는 2017년 태국 공영 TV 방송인 청쌈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에서 8월 4일 처음으로 금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경제 불황과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마감 30분 전까지 내려갔다가 세계 표준 시간으로 16시 15분 다시 근처선까지 상징적으로 중요한 벤치마크에 도달했습니다. C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세계 금융 전망이 흐려짐에 따라 금가격은 올해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C19 발생에 대비하여 세계 최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지불 수단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며칠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커머즈 은행의 분석에서는 금가격은 구매 기회로 간주된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원조 패키지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실시 보류, 더 높은 마이너스 실리금리 및 고가의 주식시장에 대한 새로운 C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이 워싱턴에서 최근 거래 동향이 진전되었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소화함에 따라 월스트리트 주식은 세계 표준 시간으로 16시 45분경까지 다우지수가 0.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C19 영향으로 인해 태국은 국경과 영공이 폐쇄되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죠. 한 페이스북 유저가 사랑은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는 Love is not tourism Thailand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 캠페인은 C19 확산 영향으로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연인이나 가족들이 수개월 동안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입국 제한 개정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태국은 최근 일부 노동허가증 소지자, 그리고 해당 인원의 가족, 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이주 노동자 등 제한적인 인원의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ove is not tourism Thailand의 페이지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 관광객의 태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여름 휴가 여행이 아닌 정신건강과 전 세계 사람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연인과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항공 단항, 국경 폐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태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여권, 그리고 사진, 문자 메시지, 영상 등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족 또는 연인 관계를 증명한다면 비자 절차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외에 고립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항공편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항의 전체 개방이 아닌 적절한 규칙과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페이스북 운영자는 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 또한 다음과 같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국 송환 항공편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은 해외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개월 이상 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는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과 커플은 수개월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되어 이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기간의 이별, 이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인해 가족관계 또는 연인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일부 부부 중에는 자녀가 함께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결혼이 아니어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두 C19로 인한 태국의 국경과 영공 폐쇄가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이 폐쇄되는 동안 모든 태국인들은 통합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서로 단합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늘까지도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태국은 전염병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나라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에 호소된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간절한 호소문, 절박한 마음이 전해져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체육부가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현지 관광명소들의 이중 또는 차등 요금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총리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 씨는 이 방안에 대해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찰 등과 같은 관광지를 외국인에게도 태국인과 동일한 요금으로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여행업체들의 이들을 위한 맞춤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태국의 각 호텔들도 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가격 차별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현재 태국 내에는 국내 여행이 가능한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고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국경이 재개되기 전까지 태국 내 관광업을 살리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장 유타삭 씨도 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태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항상 관광지에 갈 때마다 가격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외국인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광청에서는 평일에도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위클리 관광 캠페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관광체육부 장관, 태국 정부 관광청장이 언급한 방안들을 금주 중에 결론 지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대국인 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더욱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는 오랫동안 성행되어 온 관행이며 실제 태국 거주 외국인들로부터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태국인들이 국립공원과 같은 관광지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 역시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태국인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한다고 역설합니다. 최근 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태국인들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비싼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을 고발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태국 관광지들의 이중요금을 고발하는 페이스북이 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지들의 외국인 이중 가격 제도는 오랜 관행으로 시행되어 온 데다 관광체육부뿐만이 아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체되어 있는 관광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태국 내에 체류 및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에 관광체육부와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외국인 차별 요금 관행에 개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러한 관행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태국을 여행하면서 실제 촬영한 여행지 영상과 밝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영상, 밝은 음악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